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를 만드는 뒷조사에 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는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을 한 검사장 감찰이 아닌 다른 용도에 활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민간인인 윤 총장 아내의 통화 기록을 감찰위원회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복수의 법조인은 한동훈 감찰용이라고 중앙지검 형사 일부를 속인 뒤 채널A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윤 총장 부부 뒷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통화 내역까지 공개했다면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